이사주는 내가 외지로 나가던 가정에 그대로 있지 말고 일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많이 활동을 좀 하셔라라는 사주라고 보여요. 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은 아빠도 막 부글부글 속이 끓거나 하신단 말이야. 이 생각 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시고. 자, 올해도 여전히 무언가 이동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있지는 않고 무언가 뭐 제이든 뭐든 있기는 있다. 기다리고는 있는데 제가 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왜안 하고 있는데? 좀 업무 마무리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활발하게 일은 많이 해외까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1년 7개월 16일째 이러고 있어요. 아예 움직임을 잃지를 못하고 있다고? 네. 수원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수원역. 그 돈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네. 1년 7개월 동안 그럼 그돈못 받고 뭐 하셨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밀리고 지연이 되니까. 그게 뭐 1년 7개월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1월에는 내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언제요? 11월, 양력 11월. 움직일 거예요. 예. 그때는 돈을 받던 해갖고 분명히 움직이시게 될 거다. 근데 들어오는 그 움직이는 운들을 다 지금 쳐내고 하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정말 일이 갑자기 확 쏟아질 수도 있고, 일이 무슨 일을 잡던 뒤집혀 갈 수도 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 늘 해오던 대로 우선은 하셔라. 조금 더 꼼꼼하게. 근데 뭐가 아주 쾅 막혀가지고 뭐 조상전이 됐던 무슨 문제점을 잡았을 적에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움직임의 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이게 뒤집혀 들어온 거다. 그래서 지금 요러고 좀 정체된 기간을 오래 가지셨는데 11월 달에는 반드시 이러나 저러나 움직이긴 되어 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자, 받으실 거고 그리고 그때 움직이시게 될 거고.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요? 네. 당황했잖아. 왜냐면 아빠 나이가 지금 65이시잖아. 근데 결혼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당황했잖아. 아니, 결혼을 같이 살자고. 안 하는 게안 하고 그냥 뭐 동거식으로든 그게 좀 나을 수는 있는데 아빠가 원체 돌아댕겨야 되는 사람이니 안에 누구를 갖다 넣어 놔도 그게 이제 여자라고 치자. 그게 뭐 오래 버티간디? 같이 다니겠다는데요. 같이 다니면 힘들 것인데. 근데 나이가 어려요. 많이 어려? 저하고 띠동갑인데 두 바퀴를 돌았어요. 83년생. 83년생이야? 예, 7월 15일생이거든요. 일본 여자입니다. 83년생이면 41네? 네. 뭐 당장이라도 며칠생이라고? 오라 그러면 올 판인데. 며칠생이라고? 네? 며칠생이라고? 83년생이요. 이거 뭐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성이 뭐야? 성만 얘기해봐요. 성이요? 성이 길어요. 후지와라. 미토. 후지 미토. 후지와라 미토의 이름이 미토. 아이고 진짜 순해보는 순해보네.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그 여자분이 아빠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이 여자분이면은 그래 같이 돌아댕기면서 어쩌저쩌 사실 수는 있겠다 소리는 나오는데 아빠 좀 여자를 다룰 줄은 아세요? 글쎄요, 한 사람만 데리고 제가 36년을 살았으니까, 재작년 12월 29일 날로 서류 정리가 끝나갖고, 제가 엄마 집에 작년 1월 14일 날 와서부터 계속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계속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냥 누구와 또 서류를 섞는 거보다 서류를 섞는다는 거는 혼인신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혼인신고해서 딸을 낳고 싶다는데요.
그거 하면은 아빠의 운의 흐름이 달라져요.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아빠는 장가 가지 말아야 되는 수전이 원래 맞아요. 장가 가지 말라는 수전이라는 거는 나한테 뭐 스님의 사주나 이런 게 붙어 있는 사주가 맞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혼수라는 게 붙어 있을 뿐더러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으면은 나의 뭐 좋은 운들이 자식한테 가던 아니면은 낳지 말아야 될 내 수전에 없는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볼 수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딸을 낳고 싶다? 그 뭐 딸이든 아들이든 낳는 순간 부부 사이를 멀게 하는 아이들의 사주도 있고 헤어지게 하는 그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은 콕 집어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빠가 다치는 수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내 명이 이만큼인데 먼저 죽으래요. 이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주에 없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던히 엄청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게 우리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큰 아들이 87년생이에요. 4살 차이 나요. 자식 키우듯이 자식한테 대하듯이 하면은 될 것 같다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여자를 좀 다룰 줄 아세요라고 하잖아. 내가 볼 때는 아빠 여자 다룰 줄 모른다 소리 나오거든. 그 다룬다는 것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아빠도 아빠 직성 아빠 고집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뭐 87년생이고 이렇대. 이 여자랑 다시 산다는들 또 애를 낳았고서는 나이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도 틀리게 낳는 거잖아. 씨는 같아도. 아빠는 낳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글쎄요. 제가 뭐 난자도 냉동 보관해 돼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생각은 있으신 거네.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는 자체가 나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려고요. 그런 부딪힐 것 같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전에 결혼해 갖고 살 때 힘들었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죠. 많이 참았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편한데 지금 계속 그 뭐 얘기를 해도 뭐 트러블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물컥 올라오는 게 있어서 제가 끊고 그랬는데 이분은 몇 달 동안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컥 올라오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없이 그냥 마음이 그냥 편해요. 여자의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빠의 사주로 보면은 혼인신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도 힘드실 텐데 혼인신고를 하고 또 뭐 애를 낳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볼라고요 라는 아빠의 이거 결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셔야지. 네, 그런데 이제 안 불러준다고 어제도 전 마음이 자꾸 변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도 결제를 오늘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의 이분 얼마나 알았다 그랬죠? 이 여자분? 5월 10일 날 알았어요. 만나본 적 하나도 없고 사진만 있어요. 얼마 안 됐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우선은 나는 뭐 성격이 잘 맞고 아빠가 욱 올라오는 게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빠의 이제 감정 문제인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이 여자분 신상을 잘 털어보라, 봐라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반드시 털릴 것들이 있어. 신상. 신상을 잘 털어봐라. 반드시 무언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살든지 말든지는 본인 맘대로 하셔라라고 얘기는 나와. 하기는 안 했고 얘기 들은 것만 있는 거죠. 뭐라는데? 일본 와세다대 디자인 전공해가지고요. 그 일본 동경에서
그 사업을 해요. 그 개량 한복처럼 개량 기모노를 하고 옷 만드는 회사 디자인 쪽만 하고 그다음에 판매는 그 제조하는 거는 그 이제 협력 회사를 두고 하고 판매까지. 그런 직업 말고 진짜 신상을 털어보시라고. 이혼했어요. 아니 그것도 말고 진짜 신상을 털어보시라고. 네, 그거는 전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혼인신고 하자 그래갖고 제가 혼인신고 국제결혼 혼인신고 하는 거를 제가 다 알려줘갖고 일본 대사관까지 다 가기로 했거든요. 얼굴도 안 봤는데? 아니 얼굴 보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안 봤다가. 네, 실제 얼굴 안 봤지요. 뭐 혼인 신고도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부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괜찮다고, 나이는 괜찮고, 그 인성하고. 그러니까 아빠도 아니라고 밀어냈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 그래서 와서 얼굴 보고 결정하자. 그랬어요. 이분이 오시면 만나든 말든 아빠 마음이긴 한데 신상을 제대로 털어보셔라라는 말은 계속 나오거든. 아빠를 안 좋아하는 거는 아니야. 진짜 그럴 때가 순해보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좋아는 해. 또 좋은 감정도 생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신상을 계속 털어보라는 거는 우리 왜 싸제로 뭐 흥신소 같은 데다가 뭐 의뢰를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셔요. 네. 뭐가 나와도 나올 거니까. 근데 그때도 아빠가 과연 아 그럼 결혼을 해야겠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 그때 가보고 얘기를 해라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무언가 큰 거 하나는 털릴 게 분명히 나와요. 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온다고. 무슨 직업이 뚜렷하고 뭐 성향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흥신소를 쓰시던 쓰셔라. 그리고 오늘 저 결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오늘요? 아예 돈을 아까 못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1년 7개월 지금 묶여 있으신 거라고? 그게 내일 오늘 그러다가 이제 오늘이거든요. 내일 오늘 할 돈이 1년 7개월이 돼갖고서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빠가 수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라고 하는데 1년 7개월 동안 묶여있던 돈이 오늘 당장 들어올까? 아까 얘기했어요. 11월 달에는 무언가 분명히 움직이시게 된다고. 그때쯤이 아닐까? 이 여자는 오늘 내일로 결정 안 해치면 얼굴이 보고 싶으시다면 결정을 하셔가지고 오라고 하셔봐요. 오라고 한 다음에 얼굴을 보고 얼굴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흥신서를 먼저 써도 되고 이게 뭐 외국까지 무슨 조사를 해주나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지만 흥신서 쪽으로 어쨌든 알아볼 일은 분명히 있다. 이분 사주의 순회보는 맞지만 끝끝내 내 입에서 아빠가 얘기를 나오게 하는구나. 나는 아빠가 선택받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셔라 하고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 이 사람은 손에 입에도 그렇고 손에도 그렇고 바늘 들고 사는 사람이 맞아요. 바늘이라는 건 칼로 한 번에 찔러 죽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타격이 한 번에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근 온다는 거고 내가 피를 쏟아도 바늘로 쿡 찌르면 조금밖에 안 쏟아지잖아. 근데 그 바늘을 갖다가 100개, 1000개, 10000개를 꽂는다고 생각을 해봐. 사람이 서서히 피 말라 죽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그분의 사주예요.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고 아빠 그런 거 들어봤어? 검출되지 않은 무슨 약을 먹어서 사람이 죽어요. 이거 들어봤지. 그럴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아빠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내가 자꾸 털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신상을. 그게 잡힐진 모르겠으나 흥신소든 분명히 이분에 대한 뭐를 넣으면은 분명히 무언가 이분 근처의 신상에 이분과 엮였던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병신이 됐다던가 죽었다던가. 사람은 늘 의심을, 물론 이 나이 드시고 의심을 안 하진 않겠지. 어떻게 무방비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또 화가 나도 막 오르는데, 아, 결혼도 사주에 없으신 거 한번 해봤고, 자식도 낳아보셨고, 그러면은 다 이래저래 해보신 건데, 이 여자의 신상도 정확히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다 그러고, 근데 얼굴은 볼 걸,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올지 말지, 오늘 안 들어, 오늘 내일 안 하면은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하면은 이 여자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 근데 한번 그 얼굴을 보고 싶으면 한번 봐보세요. 근데 나 분명히 주인은 줬어요. 바늘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사주에. 그 신상부터 제대로 알아보시고, 아빠가 결혼을 선택을 하던 동거를 선택을 하던 하셔라. 순애보는 맞다. 마음이 있는 거는 맞아.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딴짓거리 하면 막 죽일라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 집착이라고 하지 그거를.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했나 봐요. 뭐 저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딸은 한눈 팔고 그러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신상 한번 털어보세요. 어떤 게 나올지. 너 질문은 그거야. 동작 얘기하는데 아빠 빨리 죽고 싶어? 이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유가 있고, 빨리 흥신소 알아보세요 라는데도 이유는 있어요. 왜 죽은 사람도 핑계가 있고 이유는 있다 그러잖아.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30년생 경호년생이거든요. 잠깐만요.